경기 전남 광영중과 충북 예성여중의 맞대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얼굴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예성여중, 화면 오른쪽에 광영중이 위치하겠습니다. 있었는데요. 휘슬 울리지 않았고 경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영중 뛰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위치에서 몸을 날리면서 공을 수비해냈습니다. 낮게 한번 연결을 시켰고 오른발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띄운 공. 네, 몸을 날리면서 수비를 아주 열정적으로 해봤습니다. 포인트가 좋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몸을 던져서 그대로 수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광영중이었습니다. 광영중의 김효원 선수였고요. 우선은 코너킥 기회로 넘어가면서 한시름을 덜어냈습니다. 지금 또 범혜주 선수가 한 차례 보였고요. 오른발로 또 깊숙하게 치명적으로 올려봤는데 네, 이 공을 영리하게 또 벗겨내면서 그대로 걷어냈습니다. 준비를 하겠고요. 김시아 오른발 감아봤습니다. 높게 뜬 공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전반 20분 만에 1대0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성여중입니다. 예성여중 선수 코너킥을 통해서 키가 굉장히 커요. 큰 키를 이용해서 헤더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이한나 선수였고요. 오른발 높게 뜬 공 헤더. 와, 정말 완벽한 헤더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골이죠. 이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좋은 위치. 멀리 한번 던져봤습니다. 가슴으로 받은 공. 김효원. 우측 연결됩니다. 그대로 골! 바로 들어갑니다. 골을 먹히자마자 또 바로 1대1, 1의 균형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예성여중. 지금은 또 예성여중이군요. 네, 2대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대0으로 먼저 두 번째 골까지 만들고 있는 예성여중. 낮게 연결된 공 그대로 왼발까지 가져갔습니다. 이한나 선수. 또 활짝 기쁘게 달려오면서 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 예성여중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광영중 아크점에서 충돌한 차례 있었습니다. 경기 진행이 되면서 오른발! 이게 살짝 벗어납니다. 그대로 회심에 오른발 한번 날려봤습니다. 범혜주 선수. 범혜주의 오른발이 살짝 빛났는데 정말 약간 간발의 차로 왼쪽으로 연결된 공. 광영중 공 잡았습니다. 달려갑니다. 신중하게 오른발 그대로. 이 공이 그대로. 굉장한 또 슈팅을 또 한 차례 노려봤습니다. 광영중학교였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그대로 달려가면서 다 뚫어내면서 오른발로 한 차례 노려봤습니다만 아쉽게도 네, 골문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프리킥을 또 만들어내는 굉장한 또 좋은 장면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충북 예성여중과 전남 광영중과 충북 예성여중의 맞대결 전반전은 충북 예성여중이 2대0으로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남 광영중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또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예성여중 그리고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의 광영중이 위치하겠습니다. 예성여중 왼발로 닿기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그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또 굉장한 위치에서 엄청난 슈팅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서윤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셀러브레이션.
네, 사전에 합의한 셀레브레이션 한 차례 또 보여줬고요. 왼쪽에서 낮게 올린 우선주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고 지금은 또 이어운 골키퍼도 한 차례 몸을 날리면서 한번 막아봤지만 그대로 튕겨져 나가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전 시작하고 약 4분가량 지났고 예성여중 3대0으로 앞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왼발 멀리 공은 흘렀습니다. 광영중 측면에서 왼발! 이게 높게 떠버렸습니다. 또 한 차례 아쉬운 표정 한 차례 또 지어봤고요. 네, 지금은 범예주 선수였죠. 여기서 한번 접어놓고 왼발, 와 정말 완벽한 왼발 슈팅이었는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네, 오른발 길게 또 깊게 한번 찔러봤습니다. 그대로 안정적으로 잡아내지 못했어요. 우당탕탕 사이 예성여중 수비를 해냈으면 왼발 크게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광영중 굉장히 또 안타깝게 계속해서 슈팅을 오른쪽으로 벗겨내고 있습니다. 범혜주 선수였고요. 네, 높게 뜬 공이었는데 잡아내지 못하면서 흐른 공 클리어하면서 세컨볼까지 집중력기 왼발 슈팅 만들어봤습니다. 하지만 파포스를 노려봤습니다만 오른쪽으로 살짝 흘러갑니다. 자, 안수정 왼쪽으로 다시 한번 안수정 바라봤습니다. 자, 그대로 연결 그대로 이게 막힙니다. 김효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찾아왔던 기쁨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 이 장면이죠. 오른발로 꼭 끝까지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박서인 한 차례 수신호를 줬고 왼발로 멀리 봤습니다. 헤더! 이게 안 들어갑니다. 헤더로 한번 골대. 자, 길게 차본 공 그대로 들어갑니다. 후반전 끝나기 전에 3대1 그래도 기적적인 또 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광영중이었습니다. 왼발 한번 또 차봤고 네, 이 공이 골포스트를 맞으면서 그대로 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또 한 번씩 경기가 차례가 남았고 두 팀 모두 지난 목요일날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자, 좋은 경기를 지금 또 보여줬습니다.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남 광영중과 충북 예성여중, 충북 예성여중과 전남 광영중의 경기 3대1로 극적인 마무리까지 오늘 좋은 경기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